위상차 AF 총 45개 크로스 AF를 지원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뷰파인더를 통한 광학 AF를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고요. 총 5개로 스팟, 원포인트, 9포인트, 존, 와이드 총 5개의 시가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스팟 AF를 통해서 굉장히 적은 지점에 대한 AF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일반 단일 사양에서의 AF 성능을 한번 실내 형광등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거리, 중간거리 약 1.5m, 원거리 약 3m 정도 구간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블리 현상은 AF 전용 포인트를 이용하는 그런 기종으로서 어블리 현상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빠른 AF 이동 속도를 겸비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광학 파인더로 화면을 바라보면서 촬영을 할수 있다는 점은 종래 카메라 촬영에서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라이브 촬영이 상당히 대중화가 된 현재의 시점에서도 광학 촬영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거의 배터리를 소모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배터리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더라도 이진감이 적은 그런 자연스러운 화면을 볼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45포인트 AF 부분은 상당히 넓은 영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종래의 중보급기들에 비해서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것이 큰 특징이 되고, 전용 AF 이동 포인트도 갖추고 있고, 십자키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이드나 존을 사용했을 때는 자동 AF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EOS IAF를 사용해서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뷰파인더 사용해서도 인물의 얼굴을 인식해서 그것의 우선에서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라이브 촬영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쾌적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또 전작보다 조금 더 발전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